씨, 오늘 고생 많았어요.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 하루 종일 운전만 하시고. 아니에요. 저도 바람 쐬고 좋았어요. 대학 때 이후로 부산을 처음 간 거거든요.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형사님만 뵙고 금방 왔잖아요. 원래 차는 이렇게 한 번씩 고속도로에서 밟아줘야 돼요. 겸사겸사 간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런 것도 있어요? 그럼 다행이고요. 어머, 출출하세요? 아, 아까 휴게소에서 드신 게 부실했나 보다. 컵라면 하나 먹으면 돼요. 들어와서 쉬세요. 아니에요. 제가 야채 빨리 만들어드릴게요. 씻고 오세요. 괜히 방우씨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저 국수 좀 말았어요. 앉으세요. 달밤이라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안 좋을 것 같아서요. 와, 국물이 되게 시원해요. 잘 먹을게요. 생각보다 많이 고프셨구나.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요. 아유,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. 조금 더 있으니까.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어서 아빠 일에 소홀했어. 많이 섭섭했지. 어떻게든 꼭 범인 잡아서 아빠 억울함 벗겨줄게.